자, 이 영상은요, 시부야 거리 있잖아요. 시부야에 일본 놀러 오신 분들은 한 번쯤 찍는다는 이치마르큐 그 쇼핑센터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. 그 되게 그 엄청 넓은 도로가 있어. 그래서 그 도로에 그 있는 CCTV에 왜 이래 갑자기? 있는 CCTV에 왜 이래 갑자기? 아니 갑자기 우리 그 페브리즈 같은 거 있거든요. 그 내가 이렇게 일어서서 나를 읽어야 얘가 이렇게 칙 하고 이거 물을 뿜거든. 아그그 향기를 칙 하고 뿜는데 내가 일어서야지 얘가 센서를 읽어가지고. 근데 갑자기 내가 막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얘가 칙 하고 뿜었어. 겁나 무섭네. 뭔지 보여줄게요. 이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센서가 이렇게 있어요. 하고 내가 이렇게 일어나야지 얘가 나를 읽고 이게 칙 하거든요. 근데 원래 이렇게도 잘안 뿜잖아 얘가. 근데 갑자기 얘가 칙 하고 뿜었어. 나 지금 조금 무서워올라 그래. 나 지금 진짜 조금 무서워요. 지금 조금 무서울라 그래. 사실 제가 며칠 전에 시부야를 갔다 왔는데. 어쨌든. 자, 그 시부야에 있는 도로 CCTV에 찍힌 영상 저와 함께 지금 보시죠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도쿄 K장이 준비한 기묘한 이야기. 아, 나 씨, 이거 입술 너무 신경 쓰이네. 미안, 여러분 미안해요. 나 입술 좀 바르고 올게요. 아까부터 너무 신경 쓰였는데.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, 자기들아? 얘 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센서 안 읽어. 너무 웃기지? 내가 왔다 갔다 계속 하는데 센서를 안 읽어. 페브리지. 그리고 지금 당신은 정말 혼자서 제 영상을 보고 있는 게 맞나요?